할렐루야. 4월 21일 화요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참 포근한 날씨에 오늘은 보니까 훨씬 날이 어제보다 더 밝아왔습니다. 봄이 깊어간다라는 말인데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말씀을 통해 당신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과 더 밀착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처럼 우리의 가슴에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 매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슴에 새기고 한날 한날 주님과 동행하는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우리 가족들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아야 될 사람 말씀을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분들을 돌아보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함께 십자가 복음 사랑을 나누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찬송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찬송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연총을 받은 자이라 우리 1절 그리고 3절 1절 3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에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4월 21일 화요일 새벽을 깨우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모든 종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봄이 깊어가는 이 날들에 저 푸르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청하게 우짖는 새소리를 들으며 우리 하나님 앞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온 세상 천하 만물이 모두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듯이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만드신 이 땅의 사람이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특별히 긍휼을 주셔서 그냥 우리가 한 시대에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끝난 경험이 아니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 더욱더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고 우리가 한 시대에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노라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미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세계 일반 교회도 다 지켜주십시오.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힘있게 일어나게 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영적인 등대 역할을 하며 길을 제시하는 진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캐시피시를 하나님의 손에 매 순간 부탁을 드립니다. 어린 생명, 젊은이들, 어르신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한 사람 또 병약하지 아니하며 낙심되지 아니하며 또 심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분 하나님 오른손 붙들어 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와요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에 설 승보요 목사님에게 은혜를 도하시고 참 회복을 위한 과제 다시 하나 되어라는 말씀 가지고 복음 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에스겔서 37장 15절에서 23절 28절 말씀인데 읽는 것은 2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에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지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들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은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를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을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적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글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은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인구에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눠지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성보의 목사님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우리 15절부터의 본문을 가지고 참 회복을 위한 제1과제 다시 하나가 되어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앞부분 1절부터 우리 14절까지 어제 본문의 말씀은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이었습니다. 마른 뼈에 대한 환상은 낙심으로 가득했던 에스겔 선지자의 마음에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게 했고 또한 새로운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주신 소망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회복의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기 위해서는 그 민족 안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는 중요한 과제가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유다와 에브라임으로 나뉘어져서 적대감을 품고 있던 두 민족이 되어버린 한 이스라엘, 그것이 회복돼야 하는 것입니다. 남왕국, 북왕국 그렇게 나누어져 있었지만 이제는 왕국들도 다 사라졌습니다. 바벨론에게 점령되었고 그들은 이제 모두 포로가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남아있는 적대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로가 되었음에도 서로 적대감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있었고 미워하고 있었고 증오하고 있었습니다. 낙심하고 있는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마른 뼈의 환상을 주셔서 그 마음을 회복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그 주님의 회복을 확신하고 그 마음에 소망을 품고 있는
그 회복의 소망을 품고 있는 선지자가 그 민족을 향해 일어나서 비전을 말하게 합니다.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라.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분열된 민족이 하나 되어야 하는 비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환상은 신비롭고 웅장합니다. 환상은 낙심한 선지자의 그 마음에 소망을 품게 했습니다. 때로 환상은 닫힌 우리의 눈을 열리게 합니다. 환상은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동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만 가지고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환상은 구체적인 비전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전은 그 비전을 들은 사람들의 믿음의 결단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문제, 그 남유다와 북왕국 사이에 있는 그 문제, 분열의 문제를 멈추게 되고 하나 되기를 위해 노력하고 스스로 겸비하며 거룩을 사모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놀랍고 아름다웠던 그 환상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회복의 역사가 되도록 은혜의 성취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의 신앙은 환상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것을 보았다고, 좋은 것을 느꼈다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상에서 한 발 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결단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환상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이 아니라 오늘도 구체적인 믿음의 결단으로 나와 주님께서 이루어주시는 그 약속의 성취를 실제 삶으로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조금 더 깊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포로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진 과제는 연합입니다. 오랫동안 분열되었고 적대국으로 살아오면서 한 뿌리에서 났지만 이제는 두 개의 막대기처럼 갈라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묶여야 하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내지만 때로는 한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가 어려워지거나 심지어는 그것이 단절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저 혼자만 겪는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생각보다 우리 주변에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처럼 인간관계라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참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마음처럼 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답답함을 느낍니다.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서로 보지 않게 되고 말하지 않게 되고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토록 어려운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 문제, 민족과 민족 간의 그런 관계 문제, 형제와 자매 간의 그런 관계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제1과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남유다와 북왕국은 이거보다 훨씬 갈등이 심하지요. 오랜 역사 속에서 갈등이 쌓여있지요. 증오가 쌓여있지요. 오해가 쌓여있지요. 이제는 적대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나 되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결단과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관계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은 이들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묶는 것을 보여주시면서까지 하나 돼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둘로 갈라진 이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 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유다와 에브라임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원수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은 다른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욕심과 감정에 휩싸여서 하나님의 주신 약속의 땅을 자신의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따라 둘로 나누고 두 나라가 되어 버렸지만, 그렇게 다투고 욕심을 따라 살면서 나라가 쇠약해지고 이제는 바벨론의 포로로까지 끌려오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둘로 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들은 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죠. 포로로 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분열을 멈추지 못하고 계속 미워하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적은 자기들을 포로로 잡고 있는 바벨론임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형제인 자기들끼리 마치 원수인 것처럼 진짜 적을 뒤에 두고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감정이 앞서면 우리의 눈은 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분노가 쌓이게 되면 우리의 분별력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경각심을 주시고 다시 그들을 일깨우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두 나라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너희는 한 형제며 한 민족이다. 그러므로 이제 갈등을 멈추고 다시 하나가 되어라. 왜냐하면 너희는 원래 한 나라였기 때문에 한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한 임금을 섬기며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싫은 사람 보지 않고 사는 것은 어쩌면 조금 쉬운 결정일 수 있습니다. 계속 보고 계속 만나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품고 떨어져서 지내고 말도 안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한 가족임을 알아야 합니다. 한 나라이고 한 천국 백성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한 백성됨을 회복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족 안에 틈이 생겼습니까? 형제 사이에 미움과 갈등이 있습니까? 한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바라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원수가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한 천국 백성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이해관계도 이것보다 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되었다면 다시 하나가 되기로 여러분 이 아침에 결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쉬운 것 있습니다. 아픈 것 다 있으시겠죠.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 뒤로 밀어내시고 믿음에 결단하고 주님께로 나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가 보지 못했던 영역들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에 있었던 이기심, 내가 온전히 보지 못했던 비뚤어진 마음들, 비뚤어진 시선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우리를 온전히 하나로 묶어주시고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가정과 관계 속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공동체의 죄악을 짚어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과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처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연합에 대한 과제를 주시다가 갑자기 이 연합과 연관지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언급하십니다. 왜 연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죄악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십니까?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분열을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분열하는 것은 죄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창세기에 태초의 인간이 죄의 결과로 이른 것이 갈라지는 것입니다. 죄는 거짓말로 하나님과 갈라지게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렸습니다. 시기심은 가족 공동체가 갈라지게 했습니다. 형제 간의 살인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죄가 하고 있는 일은 단 하나입니다. 관계를 깨트리는 것입니다. 그 죄의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분열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서로의 지적이 늘어나고 불만이 많아지고 갈등이 고조되고 이 모든 것들은 표면적으로는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원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졌고 우리가 죄악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가장 아껴줘야 하고 내가 평생 가장 사랑하겠다고 그렇게 데리고 와서 결혼한 부부의 관계, 그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혈육으로 낳아서 내가 기른 자식들, 내 나로부터 나서 나와 세상에서 가장 닮아있는 그 자녀들과 부모들, 그들의 관계가 멀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죄악이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가정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분열은 죄의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분열을 막기 위해서, 이 죄악을 막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분열된 인간을 다시 회복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 분열을 막아내는 열매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나열하는 구절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투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격동하지 않습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연합하고 화합하고 하나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에서도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하나가 되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반복적인 가르침이 연합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른 것이 참 많을 수 있습니다. 성격이 다르고요. 추구하는 방향이 다르고요. 사회적인 위치가 다를 수도 있고요. 정치적인 이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따지다 보면 우리는 참 많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이고 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한 우리는 하나님 아래서 하나인 것을 믿고 그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연합에 대한 권면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관계의 규정이죠. 정체성의 확립의 선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백성이므로 절대 나누어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갈라진 이스라엘 백성, 그 분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다투고 시기하고 있는 그 남유다와 그 북왕국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기가 되고 나니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있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 면에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한 교회로 있고 영적으로 한 가족이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 장로님 힘내십시오. 집사님 힘드시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목사님 이렇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로 이렇게 안부 인사를 주고받는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하루하루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한 교회로 모여 있고 하나님 안에 한 백성이고 한 형제고 한 자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능한 대화들이죠. 이런 시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립되어서 혼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냥 유일하게 혼자 아파하고 혼자 두려워하고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서로 연락하고 도움을 나누고 정보를 나누고 어려움을 돌보고 기도하고 정말 남의 일을 나의 일처럼 아파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하나 되면서 하나됨의 힘이 이렇게 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입니까? 우리가 한 교회로 모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연합하는 것을 그동안 힘써 지켜왔기 때문에 서로 성도를 도울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이웃의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할 수 있고 사랑을 나누는 계획도 우리가 서로 함께 할 수 있고 힘을 합하여 그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하나 되면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 어려움도 능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서로 하나 되면 이 어려움도 더 빨리 속히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쫓아 매일매일 우리의 분열하는 것을 떨쳐버리고 우리가 더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됨으로 이 하루도 하나님의 그 환상과 그 비전이 우리의 믿음의 결단으로 우리의 삶의 실제의 믿음의 역사로 드러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네 가지 정도의 기도 제목인데요.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이유든 흩어지고 분열하는 것은 죄의 모습임을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소서. 어려운 시기이지만 말씀 따라 하나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갈 때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은 치유되며 주님의 교회는 견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큰 혼란과 어둠 속에 있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빨리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소서. 어려운 상황을 통과하는 동안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가정들을 보호해 주시고 삶의 터전을 붙들어 주시고 미래를 예비하여 주소서. 세 번째, 어려운 시기에 KCPC가 빛과 소금처럼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들 가정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은혜와 지혜를 더하셔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과 이 땅을 가슴에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열정이 이끄는 창조적인 목회를 펼쳐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신영철 오미나 선교사님 과테말라에 계신데요.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소서. 더불어 기도할 때에 참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상황에 많은 재정도 끊기고 사역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열방에 있는 선교사님들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생명다에 감당할 때에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힘과 도움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네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